옆에 계시는 선생님이 이제 몇 개월 됐죠? 신 받으신 지? 한 달 됐죠. 아, 한 달 조금 넘었죠. 신 받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돼요? 무당한테 신 받은 이유를 물어보면은 봐. 이런 짓 하는데 병원을 보낼까 하다가 신을 내려줬죠. 아, 그래요? 네. 일단 신당 이름이 뭐예요? 예. 네, 아, 소개하세요. 미르 장군이요. 아, 그런 거 하지 말고.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? 아, 해도 돼요. 저러니까 받으셨구나. 미르 장군입니다. 위치하고 그거 좀 홍보 좀 하세요. 홍보. 안산 고잔동이라는 동네. 고잔동. 야, 이거 치면 안 되냐? 아니, 마이크를 두 개를 주셨어야죠. 아니, 나 그거 없어도 되니까 너가 많이 쓰고 나는 목소리가 커서 괜찮으니까. 아니, 홍보를 하시라니까 왜 그거 하고 있어요, 지금. 동석호와 535호입니다. 미르 장군. 안산에 있다고 하니까 안산에 네. 계시는 분들은 이제 네. 한번 전화하셔갖고 예약을 꼭 잡으시고. 네, 저 예약 안 하면 못 만나는 사람이거든요. 재밌는 애예요. 많이 좀 찾아주세요. 절에서 받았구나. 아무튼 뭐 네. 친아버지잖아요. 네. 친아버지한테 뭐 남기고 싶은 말 있으면 없어요? 신사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? 네? 나이도 어느 정도 차서 이 어려운 길을, 이 외로운 길을 가다 보니 좀 잘 불리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아파했던 것만큼 다 털어내고 한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. 다 하늘 내려놓고 네. 너가 우리 제자가 할 수 있는 미래 장군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다른 네. 누가 뭐라고 한들 무슨 이야기를 한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게 옳은 내용이고 그것만 믿고 가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.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건 에이, 항상 머릿속에 에이스 침대입니까? 그렇죠. 에이스 네. 침대는 뭐 따따블 돼야죠. 알겠습니다. 안산에 있으니까 꼭 한번 연락해 보시고 예약하신 날 가보세요. 네, 재밌는 친구고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점사는 뭐 아시잖아요. 갓신받은, 갓신내림받은 애기가 연금화되는 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